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우주에서 생존하는 게임이죠. 바로 60초 세컨드의 후속작 60파세크 60파섹 우주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제가 한번 튜토리얼인지 모르겠지만 1회차를 클리어하고 엔딩도 봤으므로 생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승무원들과 물자로 비상 탈출선에서 살아남아 보세요. 누구를 선택해볼까요? 오, 이런 애도 있네? 오, 얘 뭐야? 오, 새로운 애를 해볼까요 한번? 톰 톰슨 톰 소령의 첫인상은 용맹무쌍한 전쟁 영웅이자 전쟁의 끔찍함을 목격한 군인입니다. 험상궂은 안대를 끼고 한때 금발이 화려했던 톰은 자신이 모두의 우상이자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지만요. 현실은 시궁창. 선장 목표, 낯선 세계로 성공적인 탐사를 세 번 보내기. 이게 다 다르구나. 예우 목표는 이제 아이템 10개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생존 모드에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생존 모드는 또 이야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이요? 에밋 앨리스 선장 해볼게요. 에밋은 뛰어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도전하기 위해, 그리고 보람없는 화학교사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밋은 우주 주민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세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에밋의 바람입니다. 선장의 목표, 자, 이 캐릭터를 선장을 선택하면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인 지능 특징 결정을 다섯 번 내리기를 퀘스트라고 주어지네요. 특징은 민첩 둘, 두 칸, 지능 세 칸, 힘은 약골이에요. 시작합니다. 가자! 우주에 홀로 있다고요? 새로운 절친 만나보세요. 우주 주민의 의료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양말 갖고 놀기.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양말 갖고 놀 수 있나? 아시안 풋볼컵이 AFC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승님? 이건 바로 시작하네 여러분들, 그죠? 생존 모드. 오, 반가워요 아스트로. 컴퓨터 비서라고 합니다. 에미님 맞죠? 탈출 과정 중 행동으로 볼 때 완벽하다고 판단돼 이 비상선의 선장이 되셨군요. 지금 임의로 아이템을 주네요. 양말 하나, 뭐, 예, 변동기, 배터리, 유물, 방어구, 광물 20, 화학약품 20, 전기 20, 화학 20, 수프 3개. 수프가 부족하네. 우주주민 프로그램을 대표해 조그만 불행으로 인해 지구로부터 60파색 거리로 이동된 것을 사과드릴게요. 권장행동은 안전하게 착륙할 만한 곳은 찾아 착륙한 뒤에 바깥 세상과 연락하는 겁니다. 메인 컴퓨터를 확인하면 자세한 퀘스트가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현재 목표가 적절한 착륙지점 찾기예요. 네, 베이비 얘네들은 다 봤었죠? 방금 읽었던 거고. 네, 빠르게 초스피드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님 이제 지휘권을 잡으셨으니까 프로토콜에 따라 연설을 해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써야죠. 네, 지능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네요. 까비. 그럼 지나가야지 뭐. 갑시다. 아시안컵 중계가 가능한 매체가 아프리카TV랑 카카오는 안된다 뭐 안되나봐요 그죠? 확인. 카카오에서 아시안컵 가능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거? 설득력 있는 연설로 우주님이네? 우주 마지막 인간 승무원의 선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셨군요. 선장님 잘하셨습니다. 선장님이 연설을 끝나기 전에 선장님 만세의 소리가 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도 울려 퍼질 것만 같은 엄청난 환호성이었죠. 머리를 써서 하니까는 네, 버프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퀘스트, 우리 우주선에 더 큰 우주선에서 볼 수 있는 EM 실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우주선은 우주 장기 여행에 맞게 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항상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데 특히 피부 관련 위험이 그렇죠. 해변에 놀러 갈 때는 선크림 꼭 바르시라고 하시던 어머니 말씀 기억나세요? 여기서는 화상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걸러줄 대기권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여러분들. 이러다가 피부병 걸리겠는데.
지금 구상이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에서 없는 걸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상은 만듭시다. 네, 하나 만들고. 이건 사용 불가하네요. 네. 갑시다. 샷 따드려. 아, 그래요? 티빙이? 진공 상태 우주를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매서운 전자기광선을 막기 위한 선크림을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선크림은 피부에 두드러기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드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AI인 저로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피부가 뜨거워지고 피곤함을 토로하고 누가 봐도 빨갛게 탄 피부를 보니 햇볕 화상이 분명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얼른 이 방사능 구간을 빠져나가길 기대할 수밖에요. 알로에 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랍스타가 되신 걸 즐기시길. 그래. 선생님, 본인은 물론 승무원의 식사를 챙기셔야 합니다. 맛있는 수프 통조림 하나라도 며칠은 살아갈 수 있는 게 자랑이죠. 우주 정거장에서 챙긴 걸로만 어느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물자 관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살려고 승무원이라도 잡아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아, 농담이니까 눈치껏 좀 웃으세요. 자, 그래서 누가 전기 물자 확인을 막냐? 이건요. 지능이 똑똑함. 전기 물자는 얘한테 맡겨야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아,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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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이어서 중계하면 되겠네. 오케이. 얘한테 한번 맡겨볼까, 한번. 톰톰슨? 얘가 근데 왜 꼈지, 근데? 임의로 낀 건가, 여러분들? 똑똑하고 힘 튼튼하고. 얘가 천재니까 얘한테 물자 맡겨야지. 네. 샷 따드려. 초반 한 일주일까지는 이렇게 밥 안 먹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이스. 이것 좀 보세요. 수가 마저 떨어지네요. 인간 승무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프 통조림은 3개예요. 오, 예. 틀린 게 있네요. 정확한 약은 5개인데 오락용 물자 대신 식량이 추가로 배송됐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서 제한 배식을 하면 이 정도 식량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대한 빨리 식량을 더 구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나이스. 흠. 흠. 아하. 흠. 흠. 오케이. 만들고 있어? 아직이네. 사장님, 우주 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장비 안전 및 상태를 평가해야죠. 근데 행성 간의 참견 중 해야 하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장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베이비님이 한가해 보이네요. 베이비한테 뭘 부탁할까요? 장비 안전 및 상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베이비한테 이거 던져주면은 뭐 바보같이 이거 갖고 놀다가 찢어버리겠지? 얘는 유머는 똑똑한 거니까 안 될 것 같고. 방어구 양말? 방어구 한번 해볼래? 아, 잠깐만. 아, 방어구 왠지 날아갈 것 같죠? 잘못 막 만졌다가 찢어버릴 것 같아, 얘가. 방어구를 얘한테? 양말? 어떤 거 해볼까요? 톰슨 뒤통수 치고 싶게 생김. 아, 치게 생김. X?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5일차. 오, 예. 제 우주선 장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기로 하셨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베이비님이 이미 표를 들고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주 주민이자 모범이군요. 베이비님은 모든 서류를 정지한 뒤 모두에게 현재 장비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잠깐이나마 유대감이 강해지는 걸 느꼈죠. 네, 이제 구상 완료됐고요. 이제 좀 서서히 좀 배가 고파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제작도 좋은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전력이 없으니까 킵하자. 네, 제작이 있어서 통신은 지금 필요할. 일단 테이프 만들자. 선장님, 가장 명예로운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주선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일인 선실 바닥 청소 말입니다. 벌레 주검도 말라있고 고무 자국도 있으니까 잘 닦아주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베이비님이 한가해 보이는데 직접 청소를 하거나 지금까지 물품으로 청소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하실래요? 이거 뭐야?
아, 힘 천하 장사지? 그래 그래. 한번 청소 한번 해봐. 자, 하이. 가자. 6일차. 선장님은 베이비님에게 엎드려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우주 주민 지도자다운 일만 하시는군요. 베이비님은 훌륭한 승무원답게 기꺼이 바닦에 조그만 먼지 조각까지도 닦아냈습니다. 우주선이 깨끗하면 우주 주민의 기분도 좋아지는 법이죠. 선장님은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배가 고프고 고프고 아직 굶주림이 아니니까 네 테이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제작에서 이제는 통신기 네 만들어 봅시다. 선장님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베이비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전 이거요. 라면서 우주복의 칼라 부분에 소련 사커라고 적힌 조그만 장난감 슈퍼히어로를 꺼내드네요. 부모님께서 안 뺏어간 장난감은 이것뿐인데다가 부모님께서 나쁜 일을 시키면 자신이 슈퍼히어로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좋아하는 건요? 재차 질문하네요. 선장님, 베이비님이 미심쩍은 듯이 선실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숨기는 거라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선장님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온보드 DIY 장비뿐인데요. 어쩌라는 거지 이게?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어쩌라는 거지? 베이비가 말을 걸었 얘가 말을 걸었는데 테이프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어쩌가지? 이거 공산주의인 소련 사커 얘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테이프 한번 해보자. 도전과제가 자꾸 깨지네? 베이비 브롱코님이 선장님께 뭐라도 달라고 하자 선장님은 강력 테이프를 건네셨습니다. 좋았어. 베이비님이 말했습니다. 베이비님은 테이프를 조심스레 들고 오는 건방진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베이비님은 의자 쿠션을 들춰보더니 부품을 꺼내들었죠. 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겁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만지작거리더니 여러 물건을 아무렇게나 연결하더니 선장님께 업그레이드된 강력 테이프를 넘겼습니다. 오예! 베이비님이 여전히 자신의 우정을 믿어도 된다고 장담합니다. 오예, 나이스. 통신기 얻었고요. 자, 이제 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버텼으니까. 네. 확인. 제작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전력이란 게 있지. 전력은 아끼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아꼈다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빨리빨리 해줘야지 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서. 그냥 우주여행은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이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 컴퓨터에 산다고요. 게임을 디자인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패스를 하고. 잠깐만. 굶주림. 그렇다면은 샷 다 내려. 8일차 바로 살아나네. 어떤 아이템을 중심으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대신에 그냥 맨손으로 놀기로 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코어 메카닉은 123님 어서오세요. 손가락을 웃기 모양 만들기였습니다. 선장님은 바나나 민달팽이를 만들어보고 춤추는 남자 코스튬도 만들어봤습니다. 선장님은 이제 밥 먹으니까 괜찮죠? 네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지금 뭐 자체 전력이 뭐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지금 뭐 만들기는 좀 수프가 많이 나갔구나 생각해보니까.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장님 하품할 때 좀 입 좀 가려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최첨단 우주선 타고 경이와 신비가 가득한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양말 갖고 놀자 하는데 잠깐만 양말 갖고 놀다가 또 양말 찢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샷다 내리고 9일차 어제는 별일 없이 지루했지만 그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심심풀이 기능은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으니 선장님은 너무 저만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주선 안에서 재밌으라고 우주선을 만들 거면 크라운 컴퓨터 비서를 설치했겠죠. 오케이.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모르는 통신이 감지되는데 누가 보낸 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양 플레어로 인한 전파 간섭일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똑똑한 애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새로운 소련 암호 체계일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신호를 해독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달려있어요. 일단 똑똑한 애가 예 신호를 감지하도록 할게요. 샷다 내리고 이티님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11차 생존 중 우주에서 어! 첫 접촉! 뭐야 이건! 첫 접촉 챕터 시작합니다. 선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쉽게 흥분한 성격은 아니지만 인류와 인류가 만든 AI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빨갱이가 아니고 네 네 사방에서 신호가 감지됐다 하죠. 지금 뭘 만들 근데 화학약품이 지금 늘어난다. 아 지금 앨리스의 효과인 건가 지금 이게? 화학약품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숲을 하나 만들자. 네 하나 만들고 혹시 모르니까. 선장님 베이비 브롱코님의 기분이 온종일 안 좋대. 선장님은 마침내 좋은 일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로 했죠. 브롱코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사람들은 저한테 몸쓴 일만 시켜요. 다들 제 몸에 대한 얘기만 해요. 엄마 아빠도 제가 쓸데없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속삭였습니다. 선장님 제가 꼴 에? 골 꼴통? 아 꼴통 골칫거리인가요? 선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무슨 골칫거리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유 다 그러지마 아유 다 괜찮아 샷다 내려 하루를 또 보냅니다. 11일차 생존. 베이비님이 자신의 존재의 의의에 관해 고민하자 선장님은 브롱코님이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힘이 센 것도 장점이지만 착하고 매사에 열심이라서 너무 좋다고 모두 좋아한다고 해줬죠. 선장님 재치있네요. 그러자 베이비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질 것까지도 있어? 또? 선장님 같은 아빠가 갖고 싶었어요. 제 부모님은 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엄마 아빠가 절 경찰에 넘겨서 그래요. 절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정신병 있는 줄 알았나? 이런 아들은 없어야 된다고요. 좀 슬프다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선장님도 마음이 울적해졌고 브롱코님은 그 엄청나게 큰 머리를 선장님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이렇게 보호본능이 솟아난 적도 없었죠. 일단은 네 뭐 좀 먹어야겠죠? 네 소울메이트까지 됐어 둘이? 일단 선장 밥 먹고 배가 찢어질 듯이 나왔네.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굶주림. 아 지금 많이 굶주린데요. 좀 불편하네요 선장님. 우주선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선에는 신원 미상의 인원이 없다고 파악되는데요. 확실히 무임승차한 어린이도 없습니다. 에? 핵종재능을 지켜봐야 했던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저 센서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진짜로 몰래 탄 사람이 있네요. 우주선을 수색해볼까요? 그래 수색하자. 수색하고 밥을 누굴 주냐면 얘랑은 좀 친하니까 괜찮아. 예. 그래서 쟤네 둘 주자. 네. 얘랑 얘 샷다 내려. 대사가 완전 똑같진 않아요. 12일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님과 승무원들은 미스터리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환청 증세였습니다. 놀랍지도 않네요. 핵무기가 지구로 떨어져 우주 정거장이 폭파했을 때 선장님과 승무원들은 목숨만 챙기고 탈출하셨으니까요. 수십억 명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마저도 행운이 따르지 않았죠. 야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지구가 폭파되고 탈출하여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면 야 선장님은 배고픈 늑대 같다고 하네요. 네 밥 줘야겠네. 베이비님이 여전히 배고프고 아 나 이거 안 했다. 큰일 났네 이거. 아 밥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오 마이 갓 죽겠는데 이러다가 어떡해. 뭐 심심하면 우주 주민 홍보 자료를 정독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요. 그건 착용하지 마세요 선장님. 방금 손목에 찬 체중 감시자 천을 가동했다고? 그건 고장난 홍보용 도구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선장님은 우람한 불독이 보이실 겁니다. 체중 감량을 독려하는 목적인데요. 귀 좀 그만 긁으세요. 아니면 신발이라도 먼저 벗으시던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주선에서는 선장이 필요해요. 테이프 한번 쓰자. 먹을 게 없어 지금. 아 큰일 났네 이거. 오 도전 과제가 또? 오 다행이다 얘 살아났어.
체중 감시자 천을 테이프로 고쳐보려 했습니다. 혹시 제가 고장나면 최소한 제대로 된 도구를 사용해주세요.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유지보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죠. 체중 감시자 천이 선장님의 체중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선장님의 허기를 조절하고 초콜릿에 대한 갈망을 제거한 뒤 정지했습니다. 오, 다행이다. 안됐네요. 우주선에 반려동물이 있으니 나쁘지 않았거든요. 베이비님이 여전히 배고프고 배구부조하다고. 오케이, 살았다. 아, 아 어떡하지, 이제 자원이 없는데. 아 재활용해야 되나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황물품이 필요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상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유물은 지금 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큰일났네 이거. 아 다른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이건 전력이구나. 아 전력도 오르는 건가? 아니. 아 일단은 수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어구도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다. 테이프를 하나 소모를 하자. 예 제작으로 테이프를 재활용으로 테이프를 하나 소모를 할 수밖에 없어. 강력 테이프인가 이게? 그렇게 해서 빨리 수프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고픔 굶주림이죠? 밥 주자 밥.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천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달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냥 작은 행성인 것 같습니다. 스캔해 볼게요. 96. 어? 맞네요. 생물이 없는 작은 암석 행성인데 이 행성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조종 시스템의 사소한 고장을 수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이터 만들 수도 없고. 마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밥 주고 샷다 내려. 오케이. 오 도전과제가 뭐 계속 깨지는 것 같은데. 선장님과 승무원들은 우주선 창밖으로 달처럼 생긴 행성을 사라지는 걸 그립다는 듯이 봤습니다. 톰미 배급이 부족하대요. 아 얘들아 알았어 좀만 기다려. 지금 밥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적 건강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말 갖고 놀게 할게요. 그리고 샷다 내려. 튕겨서 다지옴.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15일차 굉장한 파티였대요. 요거 소모했죠? 네 그리고 수프 만들었고. 자 수프는 계속 만들어야 돼. 수프 계속 만들어야 돼. 지금 아 이거 화학이구나. 잠깐만 어 이거 되게 이거 잠깐만 양말 인형을 하나 만드는데 화학이 10 들어가거든요?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하면 더 좋네. 제작했다가 재활용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더 배로 늘려가겠는데요 여러분들. 2시간이 걸린다란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어 해킹당했어요. 저 작은 소행성에서 들어온 신호로 바이러스가 침투했대요. 그러면은 네 머리를 써서 막아줘야겠죠. 배고픔 굶주림 얘네들이 먹을 차례다. 이번에는 여자애 하나 밥 주자. 예, 샷다 드리고 어제처럼 견딜 수 있을지. 그니까요. 휴. 여러분은 디스크에 비상 콘솔을 꽂고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바이러스를 보낸 소행성을 확인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은 참고했습니다. 운 좋게도 수프는 오예! 수프 얻었다. 오 예. 또 얻었고. 오케이 나이스 개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누구? 선장님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선장이를 밥 줄게요 제가. 그리고 제작에 양말 하나 만들자. 양말 하나 만들고 선장님 베이비님이 기분이 안 좋대요. 자기는 원래 슬프면 운동 안 해. 우주선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네요. 감옥의 체력 단련실에 있을 때도 가끔이지만 풋볼 연습을 할 때도 운동은 일상의 탈출과 되줬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은 그래도 체육관에 갈 수 있게 해줬답니다. 근데 갑자기 선장님을 쳐다보니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네요. 선장님을 역기처럼 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 약.. 나 약골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굶주렸고 배고프고 쇠약하죠. 아 야 밥 먹어야겠다. 밥 먹고 힐해. 어쩔 수 없다. 난쟁아 어서와라. 17일째 생존 칼라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베비님이 선장님을 임시 운동기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군요. 선장님이 최고예요. 선장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베비님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베비님이 선장님을 사용해 땀을 흘려 운동한 후 선장님을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좋아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괜찮으신가요? 꼭 사시나무처럼 떠시던데요. 의자 안쪽에서 양말 꺼내더니 우주 정거장 침대 하나 놔뒀어요. 라고 말하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오 인형 하나 얻었어. 예 나이스 개꿀. 오케이 네. 톰님이 여전히 배고파 보입니다. 디디님이 아직도 배급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자 제작 완료를 했다고요? 화학을 제작 완료했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수프 더 만들자. 수프 더 만들고 수프 두 개 개꿀. 개꿀이란 용어도 아시네요. 톰이 얘 톰한테 밥 줘야겠다. 뭔가 선장님을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베이비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왼쪽에 현실판 명장입니다. 니지? 나 진짜 니잖아. 니 여기 있다. 딱 너지. 이 새끼 도망갔어. 칼라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멀지 않은 위치에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외계 난파선입니다. 생명체는 없지만 물자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자네를 뒤져봐야죠. 머리를 써서 그리고 톰슨한테 밥 주자. 아 잠깐만 베이비님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베이비한테 밥 주자. 오케이. 샷다 내려. 혼자 신나서서 뭐라고 하시네. 네 얼굴 이 니잖아. 여기 선생님은 물자를 찾아 조심스럽게 외계 난파선을 뒤져봤는데 다른 승무원들도 도와줄만 찾은 거라곤 먼지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먼지가 참 많군요. 잠깐 먼지 맞나요? 방금 벗은 허물 같은데요. 아무튼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케이 제작 완료했고 베이비님이 뭔가를 먹고 싶어합니다. 톰이 아파? 아 이런 아 얘 밥 줄걸. 아 여기 또 구상 날아가네. 어? 아 이런 재활용해. 재활용합시다. 어? 양말이 광물로 재활용된다고? 아까 뭘 재활용했지 내가? 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구나. 아 업그레이드를 전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뭘 좀 줘야겠다. 업그레이드 가고요. 그리고 얘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 주겠습니다. 메인 추진기의 전력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나쁜 소식이군요. 원프 원프입니다. 이 우주에 아무리 수많은 이빨 달린 괴물이 있기로서니 뭐 불평해봐야 늦었지요. 놈들은 전력망에 둥지를 틀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원프 원프는 무례한 불청객입니다. 거대하고 굶주린 우주 브리또랄까요? 좋은 소식은 녀석들은 둥지만 찾으면 금방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누군가가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건데 아 그리고 녀석들은 툭하면 폭발해버린다고 하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해봅시다. 그리고 톰슨한테 밥 줘. 샷다 내리고 19일자 생존. 엥? 엔니? 선장님이 어제 원포원포 무리를 너무나 멋지게 처리하셨습니다. 전력망에 여분의 배터리를 꽂아넣어 녀석들을 겁주고 쫓아버리셨네요. 이제 폭발하는 우주불이 또는 볼일 없겠네요. 전투 중에 원포원포 몇 마리가 메인 콘솔 쪽으로 들어와 중요한 버튼과 레버를 갉아먹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선장님이 제때 들어와 막아줬고 감사드립니다. 선장님 우주선에 애완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선장님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살짝 배고프고 네 최첨단 양말 됐죠? 네 디디님한테 먹을 걸 줄라. 아이고 알아서 재활용해서 오케이. 어? 야 뭐야 아니 왜 이거 아 업그레이드 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됐어? 아 수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쓸모가 있겠죠? 아 이거 먹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 통신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유물도 필요한데 제작에 아 유물도 필요하긴 해요. 유물도 필요한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스캐너에 엄청나게 큰 게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에 가려 잘은 안 보이는데 열 신호와 엄청난 양의 건설물이
스캐너에 감지됐습니다. 저는 행성이라도 텅 빈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릅니다. 착륙 프로토콜 실행! 착륙하자. 오케이. 그리고 네, 재활용해서 점점 힘들게 되네. 그니까 얘 살릴게요, 굶주림을. 아, 쇠약하대. 아, 밥이 없다 이제. 아유, 와우! 후! 20일째 생존 포보노스. 자, 첫 접촉에 이어 포보노스입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